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여행에 미치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그 여행 동영상 기획이라든지 촬영 편집 담당했던 안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륜이라고 하고요. 영상에서 그 주로 음주 감호와 뺑지머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콩 갈 준비됐어요. 지금 나오네요. 아, 네. 이 영상의 주인공 황창순이라고 주인공? 합니다. 주인공? 아, 예. 주인공? 아, 야, 약간 이런 본능이 있어. 우리는 들러리였어. 아니, 이거 먼저 영상에 대한 Q&A 시간을 가질 텐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였잖아요. 누가 찍어 주시나요? 아, 이번에 저 대신 들어간 까만 걸 까마고 어깨 막 이만한 애 들어갔죠. 지금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에 그 친구가 더 까매져서 돌아왔습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었어요. 창근이가 들어가고 제가 촬영을 맡았어요. 두 번째 사용하는 장비는 뭔가요? 알파 7S2라는 장비, 이거 보이죠? 이 장비. 그리고 렌즈는 2470GM이라는 렌즈, 이거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프로. 자, 편집은 뭐 썼죠, 우리?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 네. CC. 색 보정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공짜예요. 자, 그리고 노래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 방콕 여행 영상에서는 노래가 뭐였죠? 댄스! 댄스! 많이 물어보세요. 저작권 어떻게 해결하는지. 뮤직배드. 뮤직배드라는 사이트 가면 보컬이 들어간 음악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이라면 49달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둔! 빠밤이잖아. 빠밤! 이번에 방콕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에타이. 자, 구글맵에다가 무에타이 짐 치시면은 주변에 무에타이 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짐들 방문하셔가지고 무에타이 체험 한 번씩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땠어요? 진짜 힘들어서. 그 다음은 바운스. 덩크하고 막 날라다니고 했던 거. 네. 뭐 방방이라고 하나? 트램퍼링? 퐁퐁? 아, 네. 퐁퐁? 퐁퐁? 방방. 저희 어렸을 때 퐁퐁이었어요. 퐁퐁이야. 야, 진짜 퐁퐁. 경기도 안산에서는 퐁퐁이라 했었어요. 그 어땠어요? 야외 활동을 하기에 어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근데 액티브한 걸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장들 많이 갔죠.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데가 람부뜨리, 카오산 로드, 짜뚜짜, 그리고 아시안티크.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람부뜨리. 아, 카오산 로드가 해밀턴 뒷골목 그 복잡한 데라고 치면은 약간 남부트리는 경리단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게 빨리 되지. 적절한 뷰인 것 같네요. 어디가 좋았어요? 짜뚜짝 시장. 왜 좋았어요? 일단 규모 면에서 가장 컸던 게 큰 거 좋아하구나. 네, 저 모든 음식도 모든 게 작은 것보다 큰 게 빠이야 맛있어. 빠이야 굉장히 맛있었어요. 우리 스피드 하시고. 오, 스피드! 짜뚜짝 시장은 주말에만 여니까 그걸 체크 잘 하시고요. 기억에 남는 게 카오산 로드, 거기에서 먹었던 두리안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두리안 꼭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맛있어 맛있게 먹는 표정인가요? 태국 여행은 두리안 담넉 사두어. 그러니까 물 위에 시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트 타고 투어를 나가면 막 여러 가지 물건들 살 수 있는 시장인데 유의할 점이 있죠. 맞습니다. 이색적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가보실 만한, 체험해보실 만한 체험으로는 좋죠. 네, 액티비티이긴 한데요.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확실히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어요. 네. 자, 우리 먹었던 거 기억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할까요? 팁사마이라고 파타이 맛집에 가셔서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꼭 먹어요. 팁사마이가 파타이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스집이에요. 네, 거기는 오렌지 주스집에서 사이드 메뉴로 파타이를 파는 거네요. 맞습니다. 파타이가 90바트인데 오렌지 주스가 160바트예요. 160이었어요. 오렌지 주스는 시가예요, 시가. 뭐가 맛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시아티크에서 먹었던 해피피쉬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유독 이곳에서 먹었던 메뉴들이 정말 전부 다 맛있었어요. 네. 트러플 스파게티가 네, 맛있었어요. 네, 트러플이 잔뜩 들어가지고 향이 아주 뭐가 저는 하우스 오브 사돈 사돈 거기서 먹었던 그 등심 스테이크. 와, 이게 나오네요. 와! 와!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기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와, 정말 맛있었어요. 허스키 카페 우리 갔었죠. 영상에 네. 보면 허스키들이 막 엄청 뛰어오는 슬로우 모션이 되어 있던
정식 이름은 그 구글의 트롤러. 거기가 입장료가 한 300바트 정도. 케이크랑 음료를 택일할 수 있는데 그 퀄리티가 생각보다 네. 되게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인상 깊었던 점이 우리나라 애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노는 카페에 강아지들이 있는 느낌이라면은 거기는 개들이 노는 공간에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 이런 느낌. 개들이 우선이라는 느낌이 되게 네. 인상이 깊었었어요. 유념해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로 아이들이랑 놀 수 있는 타임이 있어요. 이제 하루에 두 타임만, 한 시간 동안만 강아지들과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갖고 모든 폭격을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타임이 애들이 모여있다가 딱 밥 시간을 알아요. 그러면 그 신호가 딱 오는 순간 애들이 동시에 달려갔는데 그 모습을 꼭 찍어보는 거죠. 슬로우 모션. 네,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진짜 정배속으로 한번 볼까? 정배속으로? 정배속? 정배속으로? 한번 아, 이 정도 그럼 돼. 네. 아니 모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추억 멈출까요? 예뻐해주세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